시골 아이도 잘할 수 있다고 보여주리라고 결심을 했고 2학년 중간고사 성적은 반에서 3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골 아이 같지 않은데 울산에서는 혹시 사투리를 쓰나요? 사투리 많이 씁니다. 써봐요. 내할라도 내할라도 느닷없는 사투리 고백에 본선장은 웃음바다. 이선영 아나운서 웃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니지? 네,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오, 괜히 크네요. 입사 후에 제 미래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2032년의 오늘, 연구소 소장으로서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내 모습이 좀 멋있다. 왜 연구소장이 목표의 끝입니까? 사장을 해야죠. 그런 것은 사장님 아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직 사장님 아들이 저 사장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이 되어서 스카우트의 심사위원에 앉아가지고 훌륭한 나의 후배들 인재를 뽑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보통 삼행시와는 다르게 제가 오늘 띄워드리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우차군 당신은 우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창 창창한 앞날을 YG에서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합격 맞습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무님께서도 직접 읽으셨거든요. 합격하신다고. 네, 읽으셨거든요. 합격하신다고. 네, 끝까지 읽으셨죠. 상당히 부담됩니다. 네. 원대한 포부를 밝힌 두 도전자. 담담히 돋보였고 상당히 그 애교 넘치고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재치 넘치는 발표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정우창 학생 합격입니다. 합격. 당찬 열정이 돋보인 울산 사나이 정우창 합격. 합격이야, 합격. 첫 번째 합격자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우창. 좋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패기 넘치는 한 도전자. 등장하자마자 팔굽혀펴기로 시선 집중. 어이구, 이마까지 동시에 쳐가며 넘치는 체력을 선보인 서동민 학생. 그의 발표 실력은? 안녕하세요. 숨차요? 숨찹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보다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할 목적으로 훈련을 했고요. 지금까지 3년간 캐드캠, 범용밀링, 머신닝센터, 연습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여 2012년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깎은 만큼 저는 제 제품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깎으셨네요. 사실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복잡성을 띠는 그 시작체인데 이렇게 이제 시도해봤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작업을 해오면서 귀사의 제품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귀사의 어떤 공구가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쁜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장점이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법에 대해 가지고 그도 좀 이해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정밀 가공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서동민 학생. 과연 그 결과는? 합격. 합격. 감사합니다. 3년간의 기능 훈련이 결실을 맺는 순간 서동민 합격. 화이팅! 구매 기업이 저를 기다리기 위해 준비해요.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라, 예사롭지 않은 눈빛.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미안한데 손 좀 보여줄래요?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지용 학생. 손에 뭐가 있기에 그러시나. 아, 이렇게. 아이고,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안녕하십니까. 품격 있는 기순이네.